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온 맘 다해 주를 예배할 때 237 나라 살릴 성령 충만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큰 죄에 빠져 헤매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다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에 미리 감사합니다.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는 영적 고센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원리스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에서 오직 복음만을 선포할 때 주시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체험해서 현장 전도 제자로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위정자들은 영적인 세계와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사오니 그들을 벌하지 마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잘 자라고 있는 예원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장차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렘넌트들,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 충만, 갑절의 지혜를 주시어서 수험 당일날 공부한 모든 것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마무리하고 21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귀하신 청지기분들, 남은 기간 주어진 사명 스트롱 피니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청지기분들, 원리스 메이커요 피스 메이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오직 강단의 말씀만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정은주 담임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오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증거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교육자님들,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치유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원 소식입니다. 2021년도 청지기가 임명되었습니다. 이번 청지기 조직은 특별히 본당 헌당과 237, 치유, 서밋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헌당 준비위원회 신설, 12개 위원회, 새로 개편한 대교구 조직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복음이 우선되는 청지기, 상을 잃지 않는 청지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실 예정입니다. 청지기 책자는 각 예배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 인쇄 착오로 인한 누락 및 수정사항은 다음 주 주보를 통해 정정됩니다. 필리핀 팔라완 예원 미션센터, 예원 농인 미션센터 직기비품 특별헌금 안내입니다. 팔라완 예원교회와 팔라완 예원 농인교회에서는 예원 미션센터와 예원 농인 미션센터 설립을 통해 선교사를 양성하고 성경적 전도 전략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원 미션센터에서는 아동 데이케어 센터, 컴퓨터실, 공동 작업장, 도서관이 들어서고 예원 농인 미션센터에서는 농인 영혼 구원을 위한 제자 양성 시스템이 구축될 계획입니다.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곳에는 강대상, 피아노 등을 비롯해 음향, 영상시설 등 각종 기자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팔라완 예원교회와 팔라완 예원 농인교회가 현지에서 더 많은 제자를 세우며 복음운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학년도 수능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 치러집니다. 우리 교회 114명의 수험생 랩런트들이 본인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및 각 기관과 랩런트 예배 등 모든 정규 예배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예배실 좌석의 20%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커버넌트 홀 만석 시 원니스 홀, 비전 홀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아를 동반한 성도님들께서는 원니스 홀과 본당 자모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과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모든 성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이용 안내입니다. 주일 헌금, 11조, 237 서밋 헌금, 감사 헌금 등 모든 항목의 헌금을 온라인 통합 계좌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기존 헌금별 전용 계좌번호도 온라인 헌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본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헌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운영실 수입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지난 24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집회 이강 후 헌금 기도와 축도를 통해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가 237 복음화의 모델적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해 주셨습니다. 지난 25일 사회복지법인 회미피아 임시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는 추경 예산안 의결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복지사업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사장이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사회를 주재하시고
이사진과 현장 사역자들을 격려하시며 페메피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외된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긴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이었습니다. 2부 때보다 3부 때 소리가 좀 낮아졌네. 2부 끝나고 나서 계란 한 개라도 먹으시보라. 소리가 마스크를 끄고 하니까 힘들지요. 힘든데 가만 들으면서 아 2부 때 소리 반밖에 안 나오구나. 그 간식을 좀 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제 곡을 선곡할 때 마스크 썼으니까 좀 높은 걸 해야 되겠다. 센 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감격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행복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자기 거라는데 행복합니까? 이 찬송 하나로 끝나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냐? 영적 정체성입니다.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비참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흐르는 대로 막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사는 거지. 내가 누구냐? 영적 노블리스 노블리제. 이 말이지 이런 가슴을 가진 사람은 노는 게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왕의 아들 아니냐?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과 말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데 지금. 너는 내 거라는데. 이런 영적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또 우리 지금 원리스홀 또 갈릴리홀 함께 서로 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직분은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 한 해를 섬길 우리 새로운 청지기들을 임명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단이 다 발표되었기 때문에 나가시다가 다 이제 청지기 명단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비전으로 새로운 가슴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지금 우리가 메시지로 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각종 직분 맡은 분들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세계사가 바뀝니다. 문화가 완전히 바뀝니다. 평생 코로나 달고 살 거예요. 평생 코로나를 이제와 함께 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우리 경험하지 못한 사건인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인터넷이 발전돼가지고 그래도 온라인으로 SNS로 예배라도 들게 된 이 대화라도 하게 된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만나지 마라 그러지 대면 못하라 그러지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그냥 또 못 모이게 하는데 뭐 자,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자기 하고 싶은 열정, 역량을 발휘를 못했어요. 지금 올 한 해 동안 그냥 뭐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니까 자 다가오는 2021년도 이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믿음으로 지금 코로나19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뭐 더 확산되고 있어요. 앞으로 다양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 듣도 보지도 못한 것. 자,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신앙 성장에, 교회 부흥에 발판이 될 것이다. 전부 다 발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모든 것이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준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어떤 역경의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 기관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 부서를 부흥시킬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직분자들에게 이 시대적 총명을 주신다. 2021년도 정직위를 이제 새해가 시작하기 한 달 전에 발표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한 달 전에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 뭐하라고 각 기관, 각 지역 부서마다 서로 with oneness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라고 함께 하나 되어져서 이걸 먼저 되어져야 돼요. 뭐든지 뭘 하려고 그러면 착착착착 하나가 탁 돼서 oneness가 되어야 뭐 일을 하지. 각자 생각이 다른데 무슨 싸움을 싸우겠어요? 무슨 전략을 짜겠어요?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겠어요? 2021년도 받을 응답의 플랫폼을 먼저 구축해라. 그래서 새해가 시작이 딱 되면 원단 메시지를 딱 잡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공격에 나가는 겁니다. 거침없이 직분 감당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원리에서의 시간과 함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적 무장하는 시간이 돼. 영적 무장,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무장이 되어야 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불고 성령의 검으로 싸우라. 완전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의 완전 무장을 이 바울이 말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준비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 받는 데 구체적으로 CVDIP 카브란트부터 프랙티스까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세요. 2011년도 내 영적 싸움의 기도 제목 쫙.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막연한 기도 제목은 막연한 응답 받아요. 막연한 삶을 산다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 구체적인 응답 받아요. 기도 제목이 구체적일수록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막연합니다. 237 나라 보고 막 지역 보고 막 민족 보고 막 기관 보고 막연하게 그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모든 청지기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언약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세요. 로마 16장 인물들 특징이 뭐냐? 영적으로 더블 정체성을 가졌어요. 더블 정체성이 뭐냐? 전도자 바울을 돕고 전도자 바울을 목숨 걸고 돕고 영적 정체성과 함께 자신들 또한 복음 전 대열의 선자다. 나도 복음 증거하는 대열의 선자다. 세계보마 대열의 선자다 라고 하는 두 가지예요. 전도자를 함께 동역하면서 나도 내 정체성도 이 시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부름받은 그런 전도자다 라고 하는 사실이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들은 복음이 자신의 생명을 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결론 내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복음에 내가 생명 걸 가치가 있다, 이거는 내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라고 결론 내린 사람들이에요. 결론 안 내린 사람하고 결론 내린 사람하고 다릅니다. 결론 낸 사람들 못 말립니다. 생을 드릴 생명을 가치 있다. 깡패 세계도 말이요. 누가 두목된 줄 아세요? 싸움 잘한다고 두목되는 거 아니에요. 덩치 크다고 두목되는 거 아니에요. 주로 덩치 큰 놈들 다 전부 다 행동대장들이에요. 행동하는 놈들 두목 보면 조그만합니다. 크지 않아요. 알카포네 아십니까? 조그마한 예쁘장하고 조그마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두목이라. 왜 그런지 아세요? 두목과 이 부하의 차이점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 두목은 이걸 겁 안 내는 거예요. 죽는 걸 겁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겁이 없어, 겁이 없어. 그게 두목이요. 덩치 아무리 커도 겁이 많은 거 두목 못 돼요. 맨날 딸 똘마이 짓을 하지. 여러분이요, 생명 걸었다. 생명은 가치 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 또 건드린 것도요, 양다리 걸치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수시로 건드려서 갈등하게 만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게 만들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그릇붙다. 사단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애제가는 거 저도 건드려봤자 지만 손해니까. 더 열받치게 더 기도해보고 더 열정이 올인해버리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미지근하게 하지 마라.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토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결론 내고 생을 걸어버려요. 거기 창조적 능력이 나와요. 재창조가 나온다니까요.
성가리 찬양대 한다, 찬양한다. 어떻게 하면 찬양대를 내 부흥시켜서 교회에 확 영적인 분위기를 확 업시킬 것이냐. 그걸 막 기도하고 고민하고 24하면요. 하나님 남들 생각도 못한 창의를 주신다니까요. 뭐 비슷하게 그 아빠에게 말할 거요. 우리 노희수 장로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내가 볼 때 기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창의를 발휘할 인물이다. 그걸 뭐 쫙 대원들 따라오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 생을 걸 때 답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직분에 고민하고 어린 24 되니까 창의력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면 이 기관을 붕실 것인가 지혜를 하나 주시더라고. 그게 뭐죠? 이러면 언제야야야 이러는 게 아니고 딱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요 우리는 전도자 바울과 함께 생명권 도전한 이런 초대교회 우리 로마 심장인물들처럼 생명권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로마 심장인물들 쫙 믿는 자들의 모델이요. 모델이 쫙 영원히 기록되어 모든 믿는 자는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나도 가이오처럼 나도 베베처럼 나도 리아처럼 어? 쫙쫙쫙쫙 이 인물들 고린도 16장 골로새서 4장 로마 10장 쫙 인물들처럼 기계적 대표적 기념비적 축복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계 모든 정직이들 이런 로마서 16장의 인물의 더블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운동의 확산의 플랫폼 역할을 다 감당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런 사람을 결단코 그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는 언약의 축복 속에 다 들어가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신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앞으로 부딪히게 될 다양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직 복음이 된 오직 복음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봐야 돼.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돼. 복음의 눈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나 주님을 위해서 사기로 올인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모든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족들이나 동역자들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그런 상황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리 될 수 있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돼 각인 체질 돼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행한 모든 사역은 뭐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면 영적 진리를 분명히 붙잡고 언약적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영계 뭐 예언계가 237나라 말이 237이지 여러분 지구촌을 손바닥으로 보세요. 다 보이잖아요. 이 15,000 종족 237 나라를 누가 살리겠어요? 어디 가서 정확한 복음을 원색적 복음을 시스템을 깔고 기초 다섯 가지 다른 방 팀사 미션 전문의 지교를 깔 수 있는 시스템과 메시지와 전략과 동력장 어디 있냐고 지구촌에 지금 이 운동밖에 없다니까요. 이 일에 가장 선두로선 예언교회 내가 직분을 맡았다 끝난 거예요. 이런 사명 안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박날 기대도 소용없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고 영적 소통되어져야 되지. 이 일에 기둥같이 쓰임 받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이 우선되는 정직입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그 딸이 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본문의 내용은 우리를 아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화평의 왕. 자 갑자기 그런데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금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자로서 평안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모여 평화로다. 평화로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평화가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본문 내용은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분쟁의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때문에 사업 말이 날 것이다. 내 때문에 분쟁이 날 것이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인간적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해 못할 상황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발생할 것이다. 나 때문에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상황에 그야말로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가 여러분이 어떤 시각이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것이 문제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나, 영적 해석이 돼야 돼요. 영적. 복음적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직분자 오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적 시각을 주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이 난다. 부흥 안 되면 괜찮아. 전도 안 하면 괜찮고 복음 안전하면 상관없어요.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굳어져버린 그 기관에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5년 10년 동안 그대로 있는 그 주일학교의 그 기관의 그 청년회에 부흥이 시작됐다,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부흥 안 되면 싸움할 필요, 싸움도 안 합니다. 그럴 일이 없지요. 뭐 가만히 있다가 없어질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적인 평화를 위한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렇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참된 평화가 뭐냐? 단순히 사람 간에 어떤 그런 국가 간에 그런 분쟁,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는 죄와 사망에 노예된 인간을 자유케 해주는, 해방시키는 것이 참 평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평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 없습니다. 그 가짜입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그 일시적인 그런 사랑이지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잡혀있어요. 전부 사단에 잡혀서 이걸 해방시켜 주는 것이 참 화평이다. 마귀 자식.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 자식.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마귀 자식.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아비 마귀 그랬어요. 마귀 자식이 마귀 자식인데 마귀 자식. 그렇잖아요. 이게 마귀 자식이 된 마귀 자식. 에게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게 만들어줬다. 이것이 참된 평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무엇보다 참된 평화, 영적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땅에 권세 잡은 자 사단과 영적 싸움을 먼저 싸워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지? 집안 식구가 내 원수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집안 식구가 왜 내 원수입니까? 영적으로 설명하는 지금. 영적으로.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불신 가정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때 심하다 절에 가고 그렇게 그냥 굳하고 점치고 그렇게 하는 이 가정인데 이 불신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고 주일날 교회 간다네.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 안에서 식구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 조상 제사를 안 지내 이 몰살식한 놈 이런 부르자식 불화가 시작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상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다정하던 어머니가 그렇게 묵묵히 모든 것을 다 도와주던 남편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 때는 양반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교회 가면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호직을 파버릴 거야. 갑자기 그 좋은 아버지가 그 좋은 그 남편이 갑자기 핍박을 시작합니다. 너 지금 교회 간다고 집 나가면 끝이야. 다신 들어오지 마. 극단적으로. 뭐 심지어 그런 간정이 있잖아요. 막 부엌에 칼 가져 죽인다고. 돌아가서 완전히 사단이 그냥. 네 죽고 나 죽자. 예수 믿는다면 네 죽고 나 죽자. 끝장을 보자는 식이 사단의 발악을 하거든요. 그 남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예수 믿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 피해를 줍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왜 그런데 그런 발작을 합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가 시작되었어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화평 아니다. 내 나 때문에 큰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 뺏기잖아요. 마귀가 볼 때 자기 자식인데 이게 갑자기 예수 믿어 하나님께 뺏긴단 말이에요. 가만두겠냐고 자기 자식 뺏기는데 벌떼처럼 공격을 하죠. 온 가족이 다 공격하죠. 원수가 그래도 집에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원수를 만들어버려요. 마치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니까 영적으로 미리 대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 복음이 우선되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선순위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맡겨진 직분을 우선순위로 삼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시간 나면 나오고 안 나면 때려치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확산에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둬라. 이것은요 영혼이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심지를 여러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세를 확실하게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자세를. 그러면서 어려움 오거든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양보하지 말라면 서로는 다 양보해. 서로는 100번 1000번 다 서로는 다 양보해. 본론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론 영적인 부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서론적인 거, 이따가 없어질 거, 그게 목숨 겁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재벌들,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모든 분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생을 걸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 아멘.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거, 영적인 부분. 영원한 거, 여기 잡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이따 없어질 거 다. 이거를 모르고 썩은 눈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믿어. 그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 믿을 수가 없다고요. 이 말씀 자체가 다 모순같이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일수도 영적으로 바라보고 본론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핍박과도 양보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은 비단 예수님 믿는 당시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복음을 그렇게 전해보려고 하면 전도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복음을 전개하면, 원색적 복음을 전개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전거했던 초대교회. 초대교회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 교권들이 그야말로 가만두질 않았어요. 온갖 핍박을 당하고 뭐 순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잡히면 죽이든지 가두든지.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이런 핍박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이상한 눈초리를 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면 지겨워해요. 또 그 말 안 해, 또 그 말 안 해. 아, 다른 걸 많아 많은데. 아니, 성경에 보면 사랑도 많고 그 여기에 보면 봉사, 헌신, 겸손 많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냐. 이 종교인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불신자들, 그것이 반복으로 들립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냐? 다른 것도 말하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를 위해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했잖아요. 66권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풀어가지고 성경 설교 집 내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 되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요, 겸손, 구제, 여러분 이런 건 사랑, 이건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 해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인 복음, 복음은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모릅니다. 답이 없는 종교생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건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사단에 잡힌 사람은 그리스도 말을 못해요. 왜? 그리스도 하나님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에, 그거를 듣기 싫어서 이 여러분 오 종교들이 다 지금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지 하나님 아니다. 유대교 예루살렘에 예수님 탄생하지 그 현장에도 아 예수는 선지자 중 하나지 하나님 아니야. 모슬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롭게 하셔서 그게 요즘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새롭게 하셔서 보니까 그 영훈이가 그 사이 보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호주에서 저 전도사 한국 사람인데 전도사 하다가 청소년 사역 하다가 오해를 받아가 아이 하나 잘 제대로 케어해 줄라 하다가 오해를 받아가 감옥에 가서 감옥 가가지고 거기서 1년 있을 동안에 전도를 많이 해서 막 들어가자마자 그 첫날 밤부터 해서 보험을 증거해서 영적을 마시겠는데 모슬림 교도소를 옮겼는데 모슬림이 딱 쳐 너 성경일 것이니까 너 예수 너인데 예수가 누구야 눈치를 딱 채서 이 전도사님이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사랑이야 예수 내 친구야 계속 과음을 지내 묻는 거요 칼을 들고 그 최종적으로는 예수가 너에게 하나님이야 밴댕을 더 이상 그 노할 수 없잖아요 그래 나는 예수님이 God is Jesus is God 그랬더니 그때 죽을 상황이 됐는데 마침 그 자기를 아는 그 모슬림 두목이 와서 딱 상황이 그래 번거롭게 벌어지니까 자기가 데려가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슬림이 가장 싫어한 기독교 가장 핍박하는 게 모슬림이고 복음 증가에 가장 어려운 것이 모슬림인데 모슬림이 가장 지금 확장 전 세계에 다 뒤집고 있어요. 근데 가장 싫어한 게 뭔지 아세요? 모슬림만이 기독교 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현장에도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예수 바로 믿으면요 핍박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핍박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 이 시대적 사명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청지기 직분을 맡은 분들은 오늘 제가 청지기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만 잡으면 됩니다.
복음을 잡으세요. 복음이 우선되는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고 상대방도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역이 살아나고 많은 기관과 부서의 영적 직각권 들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의 정신목사 중심으로 청년회가 부흥되어져서 이 교회 영적 지각변도 일으켜서 모든 기관이 살아나는 기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은요, 청년들 결혼하면 바로 집사 돼요. 집사 되고 바로 직분 맡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청년 끝나고 결혼하면 바로 그냥 집사를, 결혼하면 청년은 못 있어. 나가야 돼. 그럼 집사, 그럼 바로 현장 뛴단 말이에요. 그 최전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년에서 치유돼가지고 언약 잡고 믿음을 잘해 나가면 이 교회 확,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가서 영적 직업인데 이럴 줄 믿습니다. 괴일 루만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 쓰는 말은 아닌데, 괴일 루만. 무슨 말이냐? 중요한 하나를 붙잡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하나를 붙잡고 나머지 다 흘려보낸다. 여러분이 직분 감당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오직 복음만을 확 잡으시고 나머지 다 서론적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악착같이 싸우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보내주라. 영적 괴일로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아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 복음만을 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이산질 나라가 그렇게 살아나게 돼 있다는 진리예요. 이렇게 복음이 우선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정인들 다 되시기를, 2011년 청지기 특별히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을 잃지 않는 청지기입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도자의 가치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 다시 말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는 현장에는 예수님도 직접 같이 다닌다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실 일을 대신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해서 살고 그리스도가 하실 이 복음 운동을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라.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다.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뭐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지 몰라. 여러분의 삶이 아주 가치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뭐 쓰다가 없으면 끝이에요. 죽으라고 뭐 장관 따고 대통령하고 깨끗한 게 다 교도소 내지는 뭐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발걸음은요, 영원한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걸음걸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얼마나 귀한 분인 걸 여러분 스스로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과거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집집마다 그때는 막 가정 신방 목회를 했잖아요. 그때 주로 많이 썼던 성경 구절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행하면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듣기 좋아요. 들어가도 복, 나갈 복. 과거에는 그냥 복 받으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 말씀이 말이 누구에게 이 성취되는 거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에.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 속에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거를 신명기 28장을 밤새도록 천번만번 읽는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체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그냥 하는 것마다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 전도자,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전도자에게 이 복음 가진 사람,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 41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전도사를 도우면 그것이 뭐요? 한 그릇 냉수라 할지라도 결단고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이 거짓말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현장에서 헌금을 드리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면서 문화센터를 세우고 본당을 짓고 할 때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헌신한 거 하나님 모르세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순수해요. 순수한 사람들이랑 제가 볼 때도 감동이 되고 목사가 볼 때도 은혜가 되는 헌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동 하나하나, 행동보다 여러분 더 재물이 귀하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지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기관 부흥을 해서 헌신한다, 교회 부흥에서 헌신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헌신의 현장에 있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걸 저는 제가 선배잖아요. 여러분 신앙, 인생 선배요, 신앙 선배요, 내가 헌신의 선배잖아요. 내가 그걸 체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난 증인이에요. 설교를 설교하는 이거 다 체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뭐 더 달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 하나님 내 체질 아시고 내 취미까지 아시고 하나님은 다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심지어 자존심까지 다 내 체질 아시고 내 자존심 세잖아요. 그거 다 알고 다 알아서 탁탁탁 해주신다니까요. 존심 안 상하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세요. 복음 확산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도 함께 열린다. 2021년 분명히 모든 청지기들, 이야 정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분이 축복의 통로였구나, 직분 통해서 내 달란트가 발견되었구나, 직분 속에 모든 응답이 있구나, 이런 하나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악어가 우글거리는 이 큰 호수에 한 사람이 붕덩 빠졌어. 악어가 우글거리는데 호수에 사람이 빠졌다고. 사람들 어쩔 줄 몰라하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한 사람 갑자기 텀벙하는 소리가 나. 사람들 확 쳐다보니까 한 사람이 극강에 확 뛰어들었어. 그러더니 막 평을 확 쳐가지고 그 빠진 사람을 끈져냈어. 물 밖으로 확 끈져냈어. 사람들 이야 대단하다 박수 치면서 그렇게 가까이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 악어가 울거리는데 그렇게 용기가 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 화를 확 내면서, 아니 누가 밀었어? 밀어가지고 할 수 없이 뛴 거예요. 한국 사람은요 특별히 자기 스스로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체면 문화 속에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왜 나서는 걸 안 좋아해요. 요즘 애들 더해. 뭐 좀 이렇게 자기 주장하려면 제 외절에 튀어 왕따시기 볼 정도로 자기를 나서는 내성을 싫어합니다. 적극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민족은. 왜? 상처가 너무 많고 열등의식이 너무 많아. 비교의식이 너무 많아. 체면 문화 속에 자랐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서는 거 싫어해. 뭐 떠밀리가 할 수 없이.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자기 자신의 탈란트를 발견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수영록에 등록하고 얼마 7월 9월 달 등록했는데 11월 달 등록했는데 예배 주일날 예배 마치고 대배 마치고 나가는데 또 잡아 땡겨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요 청년회 총회가 있는데 좀 참석 좀 해줘요. 등 가본 적도 없고 등록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가 또 앉아 뒤에 또 앉았는데 뭐 한 40명 앉았다. 내가 다 끌려온 사람 다 포함해서 한 40명 앉아요. 아는 사람 다 하나 있어. 태창 목재 구매 담당하는 그 친구 집사가 날 알아. 내가 사업하니까 같이 거래를 하니까 날 안단 말이야. 그 내가 밤에 철학기도 한다 알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회장 선출 바랍니다 하는 순서에 와가지고 정은주 그래. 내가 깜짝 놀래가 뒤통수를 딱 때려서 취소하라고. 구경하러 가서 등록도 안 청년은 등록도 안 했어요. 교회만 등록했지 안 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주지. 그런데 어찌된 바인지 내가 회장이 됐어요. 구경하러 갔다가 억지로 잡혀갔다 앉았다 처음 갔다가 청년은 등록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한 놈만 알아. 근데 그렇게 회장 됐는데 회장이 나와 인사하십시오. 미치고 환장하겠더만. 나는 사람을 두려워해갖고 사람 서는 게 싫었어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에 푸르락 노르락 빨간 벽돌이 샥 내려오는데 뭐 말을 해야 될지 아무 기억도 안 나. 어쩔 수 없이 기어나가지고 뭐 몇 마디 하고 그날부터 회장이 되었어요. 모든 게 내게 부담이야. 그날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구경을 하다 청년 회장인데 어떻게 험주겠습니까? 첫째, 사람 앞에 설 때 좀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떨려갖고 말을 못하잖아. 이런 거 어떻게 회장합니까? 첫째 기도입니다. 그게 그렇게 시작된 제 삶이 그날이 내 인생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 부담스러운 일만 계속 다쳐 버스 전도하자 그러지 유주상 전도하자 그러지 이게 뭐 전부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야. 모든 게 다 부담이야. 참 뭐 부장 맡아야 돈 내야지 뭐 내야지 전부 시간 나니 사업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그 바쁜 자 하나님 전부 이걸 뭐라 그래요? 거룩한 부담이라 그래. 나를 작살내고 나를 깨뜨리고 내 속에 상처 열등의식 비호식 모든 것을 다 개박살내는 그런 시간별이에요. 직분이 그렇게 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서 서신다는 것 뒤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쓰임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상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어떻게 그렇게 약하고 무능하고 정말로 세상들 별 보려는 사람을 꼭 뽑아가지고 사용하세요. 왜?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다는 놈 싫은가 봐. 그러니까 당신이 약한 것들 불러가지고 예수님 제자들 싹 다 그래. 그렇게 불러가지고 다 쓰세요. 자,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행복론을 논으로 유명한 스위스 사상가 법률가 칼 힐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지상에서 자신을 어떤 목적으로 서려 하는지를 깨닫는 날이다. 그렇게 말. 최고 행복한 날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가를 깨닫는 날이다. 자기 사명을 깨닫는 날, 그게 최고 행복한 날이다. 그런 말을 해서 이 유명한 사람이 그 직분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직분을. 직분을 통해서 깨닫는 길밖에 없어요. 바로 그날이 오늘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가 되고 얼마나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확실하게 함께 하심으로 성립케 하신 것처럼 오늘 모든 청지기들, 교회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직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 감당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탤런트 속에 있는 탤런트를 다 개발해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몰랐던 거 다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적 지혜를 주어가지고 언약자 도전하게 해서 여러분 재창조해서
하나님 이름 서신다고. 그래서 2021년도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약속하셨는데 우리 모든 2021년 청지기들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정말 반드시 하나님 주신 직분 속에 모든 치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영적 역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온당 헌금함에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생명 구원을 위해서의 시간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향기롭게 흠양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빛의 경제로 가정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청지기들 2011년도 새롭게 임명된 청지기들 하나님 앞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약속 붙잡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적도록 충성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직분 통해서 모든 달란트가 발견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져온 자를 불쌍히이시고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주의 능한 손으로 어루만져서 지금 이 시간 치유되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김주범 청년, 권희성 청년, 송정욱 목사님 또 박성민 청년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기에 나와 예수가 그리시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일자 인생에 답찾는 생애의 최고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한 노이섭 장로님, 정대모대 청년, 권혜진 청년 주께서 기억하시고 참으로 구원의 작동된 자들에게 생명줄 던질 수 있도록 날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옵소서. 예수가 이처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오신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인도하심과 함께 새 가족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서론적인 것은 다 흘려보내고 오직 복음이 우선되는 정직이가 되며 언약적 도전을 통해 상을 잃지 않는 정직이 되게 하옵소서. 1인 1교회 운동과 복음 경제복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승리의 법으로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별된 우리 청지기들 하나님께 상받을 줄 알고 가는 곳곳마다 원색적 복음 증거하며 사람 살리기 원하는 모든 청지기들 사랑하는 성도들 전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 위에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지기의 모든 성도들 자라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